살 안꽃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살 안꽃게고요. 지금 살이 너무나 부드럽고 맛있을 때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무한뻘락지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. 무한뻘락지가 지금 철이죠. 그만큼 맛있는 무한뻘락지를 한번 드셔보세요. 엄청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는 백미 참조기고요. 당연히 재수용 가능한 사이즈입니다. 무게가 기존보다 훨씬 더 크게 나가고 있고요. 정말 좋습니다. 그 다음에 140미 파조기입니다. 140미 파조기는 21cm 정도 나오고요. 이단하고 아랫단하가 차이가 있습니다. 당연히 무게를 맞춰서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. 140미 파조기가 좀 더 부담스러우신 분, 작다 하신 분들은 이 120미 파조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120미 파조기는 22cm 전후고요. 이단하고 아랫단하 똑같이 무게 맞춰서 보내드립니다. 모든 참조기들이나 파조기들이 이따라고 아랫단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똑같이 무게를 맞춰서 보낸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120이 정품이고요. 14.75 나오고 있습니다. 4분의 1 상자 반상자요. 그 다음에 중대 먹갈치입니다.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10마리, 11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중대 먹갈치는 가장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만큼 인기가 정말 좋고요. 그 다음에 한띠 먹갈치입니다. 한띠 먹갈치는 4분의 1 상자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4분의 1 상자는 한 14마리, 15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는 한띠 먹갈치입니다. 그 다음에 중대가 좀 작다는 분들 있잖아요. 이 5미 특대 먹갈치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. 사이즈가 두툼하다 보니까 받는 분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맛있는 5미 특대 먹갈치고요.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? 이 손도함의 바라조개. 바라조개 하면 이 맛. 이거 맛을 잊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바라조개 선호합니다. 사이즈 보이시죠?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이시미 병어입니다. 이시미 병어는 큼직큼직해서 재수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 중에 하나입니다. 설날에는 비싸집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사시미 병어. 당연히 새꽃이 가능하고 하루에 한 끼씩 원하신 분들은 이 사시미 병어를 추천드립니다. 5마리, 1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. 당연히 핵강 가능합니다. 안강망 거고요.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자랭이 병어도 갖고 왔습니다. 자랭이 이 병어는요. 졸여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만큼 맛있는 병어 중에 하나가 이 자랭이 병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그 다음에 풀치도 판매합니다. 풀치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고요. 오늘 경매 받은 거고요. 반상자 50마리에서 60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풀치입니다. 그 다음에 강고등어 판매합니다. 국내산 강고등어 판매하고 대사이즈고요. 10마리,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전복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고요. 맛있는 전복을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육젓도 판매합니다. 국내산 육젓이고요. 햇육젓이고 1kg, 2kg 판매하고 있고요. 사이즈가 크고 좋고 그 다음에 새우젓입니다. 신안 추젓하고 북새우젓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신안 추젓이고요. 그 다음에 북새우젓 같은 경우